이제 그 확인 한번 해보고 방송을 종료합시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피곤하다고? 뭐 어떤 건데? 자, 업그레이드 다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 한개 처음부터 볼까? 스페셜 콤보 던지기 유용합니다. 콤보 테이크다운 유용합니다. 주먹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다 올리세요. 난이도가 높으면 격투를 제대로 못하면은 게임이 엄청 많이 힘들어집니다. 컨트롤도 컨트롤인데, 어쨌거나 이제 요 보조 기술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해집니다. 콤보 베트랑은 저는 그렇게 유용하게 안 썼어요. 저는 베트랑을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안 썼습니다. 날아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써보세요. 요것도 저는 별로 유용하게 쓴 적이 없습니다. 요거 유용합니다. 요거 맨 처음에 올려놓으시면 무장한 적들 있죠? 그 무장한 안 적들은 그냥 주먹으로 덤비는 적들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총 갖고 있는 적들은 요 거꾸로 테이크다운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편해집니다. 없으면 많이 힘들어요. 갑옷 강화, 이거는 체력 늘리는 건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니까 격투하고 이제 요거 올리면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올리세요. 베트랑 파워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잘안 썼어요. 요것도 별로 유용하지가 않았습니다. 요것도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날아가는 박쥐 모양의 뭐 표창 같은 게 좋다 그러면은, 아니면 난 일본이 좋다 그런 분들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게 데미지가 좀 들어가면 베테랑이, 예를 들면 돌 던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데미지가 좀 들어가면 유용하겠는데, 어차피 개수도 무한이고. 근데 데미지가 안 들까요? 아이비 보스전 빼고는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조 무기예요, 보조 무기. 타이탄 잡을 때도 필요하긴 하지만, 타이탄 잡을 때는 뭐 업그레이드 같은 건 필요 없잖아. 아이비도 그렇고. 아, 시티브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아무튼 아캄 어사일럼에서는 별로 중요한 무기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요것도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무기는 아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있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게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업그레이드 하긴 했는데 저는 제대로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제일 폭탄은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스토리 모드 깰땐 그래요. 다른 건 모르겠고. 보안 해제 요거는 꼭 올리셔야 됩니다. 꼭 올리셔야, 요두 개는 꼭 올리셔야 게임이 아주 편해집니다. 특히 요거는 보조인데요. 요거는 보조 시스템인데, 보조 스킬인데, 요거 있죠? 보안 해제 장치 범위 확장,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없으면은 아예 못 깨는, 못 찾거나 아니면 못 깨는 뭐 그런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중간에 생기면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업그레이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 진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렙 찍으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막그 수집 요소나 그런 거다 찾아야 됩니다. 전부 다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찾을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찾아야,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찾아야 제가 알기로는 만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맵은 뭐 됐고. 자, 리들러 챌린지. 이거는 웹에 이제 사람들이 올려놓은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언젠가 그 정윤 씨가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풍진이 돼서 사라지게 되면 언젠가 누가 제 방송을 보고 이제 얘가 뺑이 치는 사람도 나오겠죠. 찾기는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찾을만 합니다.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히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대충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 점이 괜찮습니다. 위치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수집 요소는 저는 안 모으거든요. 근데 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모아봤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고.
예, 좀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바이오스 한번 들어볼까? 뭐 이렇게 많아? 배트맨. 자기 눈앞에서 부모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본뒤 강박증을 갖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전잘 모름. 저거는 들을 건데 아마 좀길 거예요. 재미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분 훨씬 길걸? 당연하지. 자유당도 그런데. 씨발. 세상에 기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별로 건강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거야. 다 잘 지낼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지. 정윤 씨 이거 다 모아봤어요? 아마 다섯 번 했으니까 다 모았겠지? 그래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지만. 이게 그 운영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이 새끼 짜증나는 그 새끼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이 좀 탄탄해지는 거죠. 탄탄해지지. 그 뭐야, 블랙플래그 있죠? 블랙플래그 어센크리드에 거기에서도 보면은 녹음기록 같은 거를 게임에 남겨가지고 그 들어볼 수 있게 있잖아요. 사실은 나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기록을 남겨서 중간중간에 남겨서 사람들한테 이제 몰입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는 게 게임을 잘 만든 거지 뭐. 잘 만든 요령입니다.
할리퀸. 박사학위 헛땄네. 여기서 좀 멍청하게 나오죠. 조커네요. 정현 씨가 조커보다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이 나시죠. 감탄할 일이 아닙니다. 너도 결혼해야죠. 살인박쥐. 네, 관심 용도죠.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정윤 씨는 그 관심 종자만큼도 여자를 못 꼬신다는 거잖아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를 보세요.
관심종자가 연기를 잘하고 이제 카리스마가 생기니까 그렇게 멋있어지는 거야. 한낱 관심종자가 아니라고. 진짜 저급한 관심종자들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펭귄이네. 합의 덴트. 나올 거라고. 아, 그래, 그 엔딩에 나오대. 대구에 보면은 대구에 되게 아무리 이상한 사건이 많이 터진다 그러더라도 이런 정신병자들이 생기진 않거든. 그걸 보면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씨발 고담시티 자체가 문제 아닐까? 달력상의 돌발 상황에 대한 강박관념. 브루스웨인요? 이게 배트맨이죠, 이게. 아래쪽으로 볼까? 아버지의 과잉보. 고든이네. 다크나이트에서 하비덴트가 계속 그 누구예요? 영화 중에 계속 그 고든한테 니들 부하들 족같다, 니들 부하들 배신할 거다, 니들 부하들 쓰레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진정한 사이코패스인 자즈. 네. Of course, 이건 마약 문제는 아니잖아. 그냥 그 땅에 뭔가 수맥 문제인가?
그래, 수맥이 문제인 것 같다. Remember, you forgot to buy your cat. 그 마약을 금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약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 마약값이 올라서 오히려 이제 카르텔들이 되게 돈을 크게 만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인가? 그건 결과론적인 해석이지. 그건 되게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거는 인과를 비틀어 놓은 거지. 마약값이 오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카르텔로 발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약을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보급해 줘야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그난 걔들이 태평양 건너오지 않으면 난별 관심 없습니다. 미국인들이 뿌린 씨앗인데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리들러네, 10세끼. 수수께끼 딜레마는 절대 풀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건 누군가는 풀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도 못 풀면 그건 수수께끼로서의 가치가 없거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정현 씨한테 수수께끼로서 룰루루루루라고 얘기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현 씨가 그걸 못 맞추면은 그건 수수께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그건 개소리죠. 봐봐, 저거는 못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10세끼라는 거야.
원래 수수께끼는 그런 겁니다. 원래 문제라는 게 그런 거야. 수능 시험 문제를 내잖아. 모의고사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그건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맞추라고 내는 거야. 저 저번에 그 쿠델이라는 분이 게임 만드는 쿠델이라는 분이 저한테 AI라는 거는 어쨌거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쨌거나 사람한테 적당히 져줄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했던 것처럼 어쨌거나 문제도 적당히 풀 수 있을 만한 걸 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풀 수 있을 만한 거. 저게 힘들죠? 그냥 병신이라니까 뭐 씨발 천재라는 거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십세끼라니까. 중국에서 살인 청부를 했는데 누구와의 누구한테 청부를 했어요. 근데 그 청부 받은 놈이 하청을 줬대. 근데 하청 받은 놈이 다시 또 하청을 줬대. 하청이 하청 받은 놈이 다시 또 하청을 줬대. 그렇게 해서 네 단계인가 거쳐갔대요. 리들러 있고 환경 테러리즘
저 잠시만요. 아유, 이제 문 열어놓으니 춥다. 별별 것들이 다 있네. 아이비. 야, 백사. 얘는 멍멍이네. 얘는 첫 번째 보스였나?
이 10세기네 이거. 정신과가 문제가 많네. 저게 배트맨인가요? 아닌데. 배트맨이냐? 맞아요.
스케어크로우. 얘는 기레기네. 라즈 알골이네요. 이거 그 다크나이트 라이징인가? 거기서 나왔던 그 사람 아닌가? 야! 누가 그 괴물래? 직업이 국제 테러리스트.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영화의 리메이크판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쓰지 않아서 크게 분노했다. 혹시 그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들 중에 그건 없습니까? 그 뭐지? 옷걸이 층간소음 때문에 악당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아무튼 뭐 코난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지? 아무튼 되게 사소한 시덥잖은 이유 때문에 살인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많다고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거. 아마데우스 아칸. 잠 읽어보죠. 이것도 이건 많습니다. 20분이요. We were doctors, politicians, and teachers. We have been the organ, cleaning the arterial filth from the city. We have been its servants, giving all to protect it. And still it has chosen to hurt us. As Gotham's veins slowly filled with pain and suffering, the effects were felt everywhere. My father fell first, infected by some foul disease. My mother lived on, but only in a dream.
I returned to the family home to care for her, where she remained in her bed for as long as her body continued to breathe. Her tears kept me awake at night. My journey lasted little over a month, visiting academics in both Metropolis and Keystone. I was exposed to a wealth of new ideas. I began my day returning home in good spirits, eager to see my wife and family. I ended it kneeling in their blood, broken fragments of my life pouring through dripping red fingers. I returned to my work, but I could not shake the pictures from my mind. I should have been repulsed, but I was more eager than ever to find an explanation for why someone would do this. They brought the animal before me, shameless and barking like a mad dog. For what felt like days, I endured his boasts. He took pleasure recounting his actions, cataloging his depraved crimes. What should have been revenge turned to pity. This poor dog needed my help. The island changed little over the years. Its reputation was in tatters, but I vowed to fix it. As the buildings were rebuilt, I saw the future. Bright, wonderful future. New brick, metal and paint covered old wounds. Fresh blood was injected into the body. Bright new minds came, and all swore to uphold our promises. We all knew we were the ones to fix this city, and the city would thank us. My family's killer stood in front of me. Years of therapy have deemed him sane. I was proud to see him walk free. In exchange for his liberty, the state required only a signature. He talked about wanting to walk in a park, how he longed to feel fresh air on his face. And then he took my father's fountain pen and killed my secretary. As he was subdued, he screamed out, pleading for forgiveness, for pity. But I had none. I watched as guards beat him to a stain on the floor. Spring was a turning point, a new beginning, a glorious realization of my true destiny. My family's killer perished in an unfortunate accident. These animals cannot be cured. Like dogs, they only respond to discipline. And if that failed, then I was afraid that these accidents would have to continue. I took a walk around my island. I passed by the penitentiary and felt nauseous at the thought of the filth it contained. I looked out over the Gotham Bay, and in the distance I saw lights. No doubt boats bringing more filthy degenerates to my city. I swore again to protect her from this darkness. I argued with the latest group of young, eager doctors. They bored me with theories and ideas, proving that they had no theories on how to cure these animals. Only one shared my vision. I offered her the chance to explore her dreams. She accepted. We'll make a good team.
The Gotham police dragged a new patient to the island. They said he was responsible for the disappearance of hundreds of the city's vagrants. As I looked at his disgusting body, all scales and teeth, my mind ran free, dreaming of delicious punishments to break this monster. Doctors gathered around, poking it, examining. But only I knew what would cure him, once and for all. The beast was too strong. His animal savagery nearly cost me my life. I took my frustrations out on a lone patient. His case notes suggested he was a paranoid schizophrenic. His pleas, as I beat him to death, suggested much more. His confessions were illuminating. My path was clear. 고양이 한 마리가 삶은 계란이 비정상적으로 집착한다. 이 새끼는 내가 계란 깔 때마다 와가지고 야옹거리는데 오늘 안 줄 거야. There was only one way to cure this evil. Only one way to purify the city and ensure its future. I needed to prepare myself. I needed to be ready. I had a sudden pang of conscience. I sought counsel from my priest on the choices I had made. I asked him if it was a sin to kill in order to save a life. The holy man said all life was sacred, but a judgment would not be upon my soul if I acted to save another. I left the confessional with my soul uplifted, convinced more than ever I am doing a service not only to mankind, but to God as well. I watched in silence as he brought in the woman. Her skin, now a venomous green. The wanton creature no longer looked like a human being, much less a woman. The Bible says, suffer not a witch to live. Yet he has once again delivered this atrocity to our care. Once I have dealt with the monster, I think it will be time to see if green wood does, in fact, burn. Sitting in the darkness outside of his cell, I watched the crazed twitching, listened to the disgusting words that came from his mouth. How can I let a dirty animal like this live? He is the cancer I have sworn to protect the city from. Curse me for a fool! How could I not see it until now? The monster had a confederate. I hid in the darkness near his cell and saw with my own eyes one of the doctors whispering to him. She looked at him through the transparent barrier with tenderness, with, dare I say, desire. My skin crawled with revulsion as she kissed the glass. Fighting the urge to dash the woman's head through the glass, I let her continue. The damnable clown might have shared secrets with her that would be useful once the mad dog has been executed. I'm sure the woman will reveal what she knows to me. If not willingly,
then certainly under electronic persuasion. After that, a lobotomy, I think. Unfortunate for one so young. But her lust has put the reputation of Arkham at stake. Yes, a lobotomy, the very thing. There is no other way to ensure her silence in this regrettable matter. Yet again, I found myself watching him. No one can provide a cure. He laughs in the face of those who try. Amadeus would not have let him live. And neither should I. One last sip of cognac, and I was ready. He watched as I entered the cell. He smiled as I showed him the knife. I told him how I will use it. How I will cleanse this city. And then... terror. I was paralyzed. I struggled. I screamed. But I was silent. The monster looked at me. Expressionless. He ran my blade slowly across my forehead. The smile cracked across his horrible porcelain face. And I heard the filth fall from his mouth. He laughed and called me that horrible name. 거의 끝났다. It must have been Crane. Another one who doesn't deserve to live. Why do these people thrive on chaos? Joker, in particular, desired anarchy. And since his escape will no doubt wreak it upon my city, I feel this is the end for my diary. Joker will be recaptured. My story will be told. I am not afraid. If Arkham becomes my cell, then I will know I did my best. I will be remembered. I am the spirit of Amadeus Arkham. Even though Amadeus had long since passed, his spirit lived on, surviving, moving through the walls of his asylum. When it chose me, I felt proud. I was honored to continue his work, to cleanse this city. If you are strong-willed enough to follow my tale, you are strong-minded enough to deduce my identity. Come and find me, friend. Together, we will save Gotham. My name is Quincy Sharp, the spirit of Amadeus Arkham. You have done well to decipher my story, and I pray it has helped you on your path. I trust that through my writings, you will do what is right. Please, I implore you, continue my work. This city deserves a savior. Continue my work. 다 때려 죽였어야 되는데. 그게 옳은 일인데. 잠깐만요.
저도 여기까지가 아캄의 연대기였습니다. 끝이네? 트로피인가? 그것도 있을텐데 왜? 이것도 일종의 그 수집 요소일 겁니다. 애초에 이건 인간도 아니잖아요. 고든 아캄 제소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교도소 맞네. 교도소 건물이 따로 있었구나. 게임 안에 정신병 동하고 뭐 이건 다 봤고 그죠? 자, 캐릭터 트로피였고요. 챌린지 모드하고 다운로드 컨텐츠가 남았는데 똑같은 거야. 무장한 거하고 무장 안 한 거하고 챌린지 모드는 뭔데 그러면?
다운로드 컨텐츠는 그러면 그 챌린지 모드의 일종의 확장이에요? 똑같은 시나리오인가? 비슷한 시나리오? 아, 그래요? 도전과제?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남는 거야? 10연타 있는데 살아남아야 되나? 그냥 전투하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반복인가요, 이게? 이게 목적이 뭔데? 18,000점을 넘기는 게 목적인가요? 넘는 거라고? 무장 배트맨은 뭔데? 내용은 똑같고?
이거 하면 전투는 진짜 신나게 하겠다. 자, 이런 거라면 아케이드 같은 거군요. 84% 84%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아우, 할 게 많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이었고, 게임 플레이는 룩시님이 선물해 주신 엑스박스 패드로 했고요. 게임 자체는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뿌렸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